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이번 주도 역시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세였다. 또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움직이는 괜찮은 종목들은 있었고요. 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역시 이제 초전도를 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서 약간 이제 포모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시청자분도 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휴일이었고요.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초전도체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목요일날에는 이제 네이처 이제 그 부 쪽에서 이제 초전도체는 뭐 그 아닐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제 기대치로 올라간 기업들의 주가는 또 빠르게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싸게 사신 분들은 수익을 잘 누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현재 상황에서는 뭐 부러워하고 쳐다보기 보고 뭐 포모 현상을 느끼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날은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도 나와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관련된 또 구체적인 얘기 이따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주간 증시 점검 해보겠습니다. 물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악영향을 주는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조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두 달 텀을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가 아직도 탄탄한 것 같아요. 소매 지표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관련된 기업들 실적들도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뭐 타겟이라는 기업도 좀 있었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FOMC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 달 연방준비위원회 회의 때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진행을 했고요. 뭐 아무래도 뭐 내용 자체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소비 지표들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해 나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스탠스와 좀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노란톡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그나마 제가 기업을 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좀 잘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매크로 지표들 흐름들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수 따라서 눌렸던 종목들 중에 실적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한 번에 주가가 딱 올라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저희가 주간 특징도 다뤘지만 뭐 이번 주에 뭐 하이로닉 뭐 오늘 주간 특징주에는 없지만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업종 대비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는지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물가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인데 요즘에 뉴스에서도 또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부동산 관련된 경기 침체 리스크, 또 화장품 섹터도 다시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도 나왔는데 중국 경기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이번 주에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다 하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주들이 일제히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근데 목요일 날 좀 그 리오프닝 주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약간은 이제 시장 따라서 밑꼬리를 달리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상승분을 완전히 다 반납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한 번 더 치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분석들도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또 팀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유동성 위기에 좀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는 게 사실 중국 정부 당국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떻게서든 좀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 일정 중에 좀 얘기는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또 이제 대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요 네. 부분은 또 이따 제가 말미에 또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기는 또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장중에도 노란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오셔서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제 섹터 내에서도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안 나오는 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자동차 부품주가 뭐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고 네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또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뭐 이게 답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부품주 쪽은 저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닝 서플을 좀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거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2분기 실적은 이제 완전히 다 바뀐 것 같아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좋았고요. 1분기부터 밀린 기업도 있고 2분기까지 더 밀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 오토시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회복될 때까지 는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실적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온 시스템 좀 실적이 컨센보다 좀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구형테크라는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업황 따라서 눌렸기 때문에 전망 고객사들 뭐 현대차 기아가 눌리면서 같이 좀 눌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섹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노란톡에서도 이제 한온 시스템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최근에 좀 괜찮게 좀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또 체크를 해 주셨거든요. 또 움직이기 전에 낮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법 강의로도 또 많이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충분히 또 제공 많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배워가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볼게요. 업황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부진했지만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있다. 네, 요즘에 반도체주 또 흐름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좋은 종목을 또 가릴 옥석 가리기의 시기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뭐 지난주 이제 신대가 때도 제가 이제 히든공항주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MBS 에코라는 기업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네. 반도체 관련된 이제 유해가스 차단해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참고 일례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로티베큐미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공공포 관련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 회사도 태양광을 같이 하거든요. 네.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비슷한 유형의 이제 하이브리드형 기업 중에 하나가 유니테스트예요. 유니테스트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가열, 그러니까 높은 열을 가했을 때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라는 버닝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태양광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초전도체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 슈팅이 또 나온 기업이긴 한데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좀 퐁당퐁당이긴 한데 작년 4분기에 잘 나왔고 1분기에 적자 나왔고 근데 적자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2분기에 흑자 기록하면서 3분기까지만 흑자 기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강의도 드렸지만 장기평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체크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2분기 실적 잘 나온 호실적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전 목표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적이 단순히 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 점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꼭 추가하시면 좋겠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아보실 수 있고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둘 중에 하나로 참여하시면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입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모든 분들께 100%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이제 좋은 검색기고요. 이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주간 특징주 시간이죠. 결국 수익은 종목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은 또 그만큼 모멘텀이 좋다라는 소리니까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유니테스트. 네,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제2의 뭐 LOT백킴이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연 설명 뭐 해주실까요? 네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자체는 이제 물론 반도체라는 어떤 업황이 살아나는 부분 속에서도 플러스 알파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일전에 올 초 상반기까지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를 잘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태양광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돼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GMBS 에코라는 기업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태양광과 반도체 유해가스 차단하는 또 기업이고요. 유니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납품한 좀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한테 열을 가해서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이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성장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있는 부분들까지 갖춰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한테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 높은 목표 주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왕지사 뭐 반도체 한정적으로 그 안에서 잘하는 기업도 분명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뭐 계속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 있는 기업도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모멘텀이 실적까지 나와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확실하게 시장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뭐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역시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비전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리딩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테스나 라는 기업은 이제 두산에 좀 편입이 좀 됐었고요. 맞아요. 예, 이제 오사트라는 기업인데 뭐 그와 관련된 비슷한 기업들이 뭐 네페스, 엘비세메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거기에 최종적 조립까지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은 오사트라는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두산 테스나가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두산 테스나도 사실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역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고화질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탑재되는 수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이 오사트 기업들 입장에서는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게 다 돈이거든요. 네. 돈으로 다 연결되는 게기 때문에 사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냐 영업이익이 2분기 때 120억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작은 숫자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18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날 시장은 안 좋았는데 이 친구는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3분기는 이 회사의 또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많이 3분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본다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는 조정받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기엔 너무너무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받을 때마다 또 모아가기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주가 눌릴 때마다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상지 카일룸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무려 1000% 이상 급증하면서 또 상한가까지 도달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소확주의 매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지 카일룸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강남의 고급 주택 만드는 회사의 이 브랜드명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건설사 명도 이제 상지 카일룸인데 보게 되면은 한남동이라든지 뭐 청담동에 굉장히 고급 주택, 고급 빌라를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동산을 제가 뭐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고급 주택들의 지금 가격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네. 한 명 낳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용품이라든지 고급 프리미엄 부분들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택 시장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영의 니치라는 이런 단어도 있을 정도로 네. 수많은 분들도 많이 좀 생기고 그만큼 기회도 많이 생겨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연결시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미 실적이 그동안에 없었던 사상 최대 실적을 상반기에 거둬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 80억, 2분기 200억.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30% 정도의 상한가를 수요일날 보였고요. 조정은 받았지만 전 충분히 한 장기 평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도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금리도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약간 위축될 수 있지만 네, 고급주택을 만드는 업체는 약간의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기업, 그런 매력을 또 가진 업체가 상지 카일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오션플랜트 보겠습니다. 또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풍력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풍력 시장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CS윈드라든지 CS베어링이라든지 네. 근데 사실 주가 탄력성은 SK오션플랜트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CS베어링 같은 경우는 훅훅 치고 올라가는 슈팅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건설업도 같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밸류를 제대로 못 받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대만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상금을 좀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어 좀 연속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물론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로 좀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이제 LS전선아시아도 보면 네. 대만이랑 미얀마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전력선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시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풍력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잘하고 있고 거기서 좀 매출 캐시카우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한다면 실적들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나오게 되면 주가도 당연하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한 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한 300억 정도 나와서 컨센 대비해서 50%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가가 좀 화답해 준 것 같고요. 이제 막 상승 출발하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좀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요. 좀 한 3번 정도 나와서 산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기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분할 매수가 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평당가를 좀 낮추거나 좀 맞춰놓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걱정 없죠. 어차피 좋은 종목이니까 떨어질 때 조금 더 사놓으면 되니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매도하면 되니까 뭐 꼭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 필요는 없습니다. 나눠서 사고 또 나눠서 팔아도 되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매매의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네, 본느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업이고 노란톡방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네 맞습니다. 화장품 좀 관련된 기업이고요. 사실 뭐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됐는데 이제 실적을 좀 보여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때 일전에 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됐다가 재개되는 시점에 사실 시장도 불확실성이 큰데요. 네. 결국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얼핏 지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라는 기업도 어마어마한 횡령 이슈가 있었지만 네. 실적이 보여주기 때문에 9만 원 주가였던 회사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와이트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지금은 뭐 조정받고는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가도 재개된 나서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좀 저도 반신반의는 했던 것 같아요. 1분기는 흑자였지만 아 2분기까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일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강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도 강하게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 얘기 드린 기업들을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부분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확률 높은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실적주의 장점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좀 든든해요. 실적 대비 더 싸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PER도 더 낮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실적이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시장 영향으로 밀릴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이 있을 때 아이고 떨어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투자자가 또 상승장에서 그런 수익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런앤런을 통해서 또 충분히 많은 교육 내용 정보들 드리고 있고 잠시 후에 오늘도 어김없이 교육이 진행될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서 주식에 대한 IQ를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 이 부분을 얘기 드릴 때 시장의 기대치보다 금리 인하를 덜 했다고 좀 얘기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이고 다시금 대출 금리 우대 금리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들은 결정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서 중국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망시켰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가중되면서 뭐 부동산 위기설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시장이랑은 많이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매우 네.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소비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또 이번에 또 집권을 했기도 했고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대부분 예상하는 게 추가적인 부양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라는 게 기조고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결국은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주가라든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 부양책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자, 다음은 실적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시 국내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네요.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이제 한 차례 좀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 실적에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또 AI 반도체 쪽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또 발표를 해주면 관련주들도 또 일제히 환호성 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2분기 실적을 바닥을 찍은 기업도 있지만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은 기업도 오히려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기업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또 얘기 드리자면 뭐 반도체 칩 설계하는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토픽은 이번에는 1분기 때는 칩셋미디어였는데요. 2분기 때는 텔레칩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 훈풍을 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에 대한 섹터 분위기가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땐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친구는 또 텔레칩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2분기에도 분명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라도 있어요. 요 기업도 컨센 대비 잘 나왔습니다. 네. 한번 챙겨보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지금 이번 주에도 나름 잘 선방하면서 주가를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업종이 살아날 때 두 어떤 기업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주 내에서 핵심 종목들 잘 찾아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입니다. 뭐 어떤 언급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작년에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야라는 주제였는데요. 지금의 좀 올해 주제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 높아진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는 뭐 관련된 뭐 경제 금융 당국자들도 포함을 해서 경제학자 등등등 관련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미팅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또 발언에 많은 것들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뭐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또 있었지만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뭐 연준 위원들 발언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연준 위원의 최종 승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제롬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도 더더욱 좀 신경 쓰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은 내년 한 뭐 초라던 상반기 이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컨센서스가 좀 바뀌는지 이런 여부들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국내 일정 네, 금통이 있네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동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FOMC가 금리를 이제 25bp 인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약간 발목 잡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으로 워낙 인플레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상기시키면서 시장은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또 갭 차이를 또 줄일 때 시장의 또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뭐 먼 미래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이제 동결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은 제가 이제 금통위가 있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 어조 네, 이런 부분들 꼼꼼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일정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할 시간입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가 분명히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귀찮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또 공부 보시고 또 복습하시면서 실력 향상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강의 주제는 호재가 많은 기업의 공통점인데요. 호재가 많다라는 건 어떠한 재료와 뉴스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건데 뭐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예, 실적 좋은 기업들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은 호재도 많다라는 것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대기업의 오너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고 싶은데 어떤 기업을 사고 싶으세요? 부실한 기업을 사시려고 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겠죠. 당연히 돈도 좋고 그렇죠? 재무 안정성도 튼튼한 그러한 훌륭한 기업들을 사서 기존 사업들과 시너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부실한 기업을 사서 정상화시켜서 비싸게 파는 전략들을 하겠지만 그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좋은 기업을 사서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다른 여타 계열 회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돈 잘 벌고 성장하는 기업들 오늘 주간 특징주로 얘기 드렸던 두산 테스나 원래 회사명은 테스나였어요. 근데 두산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두산 테스나라고 됐었고 그룹이 이제 인수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편차는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또한 사실 업황을 이겨내는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번 2분기에도 좋은 실적 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 회사는 잘 자기 회사만의 영역을 만들어 왔고요. 그거는 결국 기술력이겠죠. 그렇죠? 그런 기술력들을 통해서 전반 고객사한테 계속적으로 러플콜을 받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되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실적 토대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얘기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전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영역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인지도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기업들은 사실 어떤 기업이었고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입니다. 또는 작년에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대정화금이라든지 유니테스트라든지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인지컨트롤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세요. 그냥 실적 좋은 기업인데 그런 호재라는 뉴스가 붙으면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사실 그런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대신 실적은 이미 알 수 있잖아요. 2022년 연간 실적 어땠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찾아보기만 했으면 다 알 수 있었던 뉴스입니다. 내용이었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좀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 1분기 영업이익 12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연간이 300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한번 4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얼마 되나요? 480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회사는 올해 충분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5월 중순에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5월 중순에요. 그 뒤로 반영 안 하다가 툭툭 이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3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3만 1000원보다 이미 주가가 거의 두 배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거는 사실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 좋은 실적 잘 찾아놨으면 초전조체라는 뉴스가 따라 붙어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신성 델타 테크라는 기업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본업적인 이제 가전의 사출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이미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아셨다고 한다면 이미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실적 좋은 기업이네? 이때 아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다음 기업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LS는 사실 이미 제가 작년에도 얘기 드렸던 기업인데 올해 실적 자체가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죠?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세가 났다가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때 지배구조 힌트 있다라는 강의 드릴 때 얘기했던 드렸던 부분이고 우선 LS그룹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올라간 것 중에 하나의 첫 신호탄 쏘아올린 기업이 어디였다? 예, KT 서브마린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이 회사 상반기 실적 보시면 되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지배구조 안에 힌트가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관련해서 다 얘기 드려볼게요. LS, 그렇죠? LS 전선 아시아, 그렇죠? LS 일렉트릭, 그렇죠? 하나 더 있죠. 가온전선. 가온전선 기업 보면 2분기 실적까지 좋아요. 근데 가온전선은 사실 너무 뉴스로 올라가서 사실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 재룡전기라는 기업도 2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 보이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제가 뭐 사적으로 좀 얘기 드렸고 LS 관련된 기업들 이미 좋은 실적인 거 알잖아요. 좋은 실적을 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것들은 추정치에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적잖은 기업인데 이렇게 해서 뭐 눌림목 자리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거는 사실 그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쓰는 소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 제가 단 한 번도 이 런앤런 방송하면서 실적이란 부분들 각각 얘기 드릴 때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반기 경신성이 튼튼한 기업들을 잘 사 모아 가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호재들은 그냥 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내가 생각했을 때 한 3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래 60%? 오! 그렇죠? 실적 기반 플러스 재료 뉴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 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적자 기업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셨으니까 그러신 분들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또 그런 종목들이 가볍고 탄력성도 좋고 그러니까 빨리 갈 거야. 수익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로 투자를 하고 내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도 분명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실체가 있는 기업의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들 저는 실적이라는 실체를 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음 기업은 또 가온전선이죠. 가온전선. 요거는 제가 좀 자료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실적, 요거는 이제 LS 실적을 제가 수정을 다시 한번 정정하겠고요. 작년 실적에 이미 뛰어넘는 실적을 상반기에 거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중순에 끝나고 그렇죠? 요때 샀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주가가 두 번 명망치형 캔들이 달린 게 실적이 잘 나왔겠죠. 근데 매집봉 세웠죠. 매집봉의 시가 이탈 안 하면서 주가 그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그냥 편하게 사놓으면 저점을 깨지 않고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고 다시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예,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6,500원에 사서 뭐 25,000원까지 충분히 했어도 좋은 기업이지 않았나 생각들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정화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화금은 2분기 실적은 사실 부진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때 볼게요. 5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4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 상술 평균적으로 16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되게 기대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어느 자리였다? 장기평선 밑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죠.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선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우선 이제 SK 케미칼 관련된 그렇죠? 세계적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어떤 협업한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대정화금이 SK 케미칼과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뉴스로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랐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렇게 배너를 하나 걸었어요. 사이트에다가. 저희 회사는 초전도체와 관련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뉴스 나왔어요. 지금 이제 상속 뉴스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회사인데 주가 올라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속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더 많은 상속 비용을 내야 될 텐데 회사가 그렇게도 이제 관련 없다고 공표를 했음에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어디까지요? 예. 22,000원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거의 꽤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차피 실적 좋은 기업들을 이런 자리에 그냥 부담 없이 샀으면 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갔네? 뭐 그게 아니라 실적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호재도 많다라는 거 두 가지 호재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정화금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지 컨트롤스도 볼까요? 네, 인지 컨트롤스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71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분기 때 61억 곱하기 얼마나요? 240억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너무 싸요. 그래서 장기평선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는 바닥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눌리는 척 하더니 뉴스 엮이면서 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초전도체로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여기 보시면 매집봉 하나 있죠. 그렇죠? 깔끔하게 해서 보겠습니다. 매집봉 하나 있죠. 매집봉 시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 드렸죠. 지지 받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그렇죠? 요 사이클 한번 수익 낼 수 있었던 자리고요. 못 팔았고 내려왔어? 뉴스로도 올라가는 호재가 많은 실적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도 얘기 드렸고 인지 컨트롤스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가온전선도 얘기 드렸고 LS 신성델타테크 얘기 드렸는데 비치로테크도 있습니다. 비치로테크요. 그렇죠? 그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배구조 힌트 속에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최대 주주가 비치로테크를 갖고 있고 그렇죠? 비치로테크가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비치로셀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배구조 안에 다양한 힌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보게 되면 그렇죠? 비치로테크는 21년 영업이익이 261억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327억 원이고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매집봉 한번 만들었죠. 근데 매집봉을 이탈을 했어요. 아쉽죠? 요거는 손절라인입니다. 손절라인. 근데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렇죠? 이 자리 때 들어가는 거죠. 비치로테크도 초전도체로 분류가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요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켜내지 못한 거는 아쉽긴 하지만 실적 좋은 기업들은
한쪽에 치워둘 게 아닙니다. 이탈했다고 해서 이 실적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이 좋은 장대 양봉의 시가를 돌파할 때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눌렸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의 그쵸? 시가, 중심값, 고가, 종가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음 날 또 그걸 올리는 시가 시세가 한번 분출되잖아요. 이 회사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적주들은 금방 안 죽어요. 그 신상데이터테크는 왜 혼자 강했을까요?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적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상은 어떤 테크니컬적인 접근을 하면서 종목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펀더멘탈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뭘까? 그러니까 시장은 주식을 하면 기본 100% 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돼라는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려오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변동성이 크고 주식은 다시 얘기 드려서 고위험 투자 상품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주식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 마인드에 좀 셋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기대차. 그대치로 야 누가 좋대더라. 저 전도체 가니까 이것도 가겠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분석이라는 건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또는 적정 주가냐? 또는 적정 주가보다 높게 있느냐?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타자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뜨는 태양이 있고 또 지는 태양도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그 종목이 원회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못 찾았다고 부러워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후 누가 될지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는 내 계좌를 증식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렇죠? 수익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결국 저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원데이터테크 지금 5만원에 들어가서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5만원 들어가서 6만원 가봐야? 그렇죠? 별로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족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본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로 가게 되면 유닛 테스트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면 2021년 영업 이익이 91억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요. 적자 지속인데요, 전문가님. 이런 기업 투자해도 되나요? 적자를 축소하는 기업들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2023년 올해 영업이익 흑자로 나온다?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2Q 실적을 봤거든요. 다시 잘 나왔어요. 다시 한번 올해 흑자를 낼 수 있는 실적을 2분기 때 보여줬습니다. 2분기의 흑자 기조가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죠? 지금 주가는 14,000원 부근에 있을 텐데요. 충분히 이 역배열을 이겨내면서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어디 실적이요? 하반기 실적이 유니테스라는 기업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죠?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느냐. 반도체 쪽이 본업이 돌아서고 있고. 그렇죠? 태양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뭐 납품 레퍼런스 부각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는 그냥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싸게 잘 사는 노력들 처음부터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런 리드타임들을 제가 줄여드리는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면서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예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부분 중에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가고요. 추가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오전에는 이제 장 시작 전에 글로벌 증시, 유가, 환율 동향들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전쟁 더 참여하기 전에 몸을 좀 준비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들 여기에 분명 좋은 기업들 분명하게 많았어요. 뭐 감성 코퍼레이션도 걸렸었고요. 그런 기업들 찾으시려고 한다면 이런 검색기도 분명 보탬이 됩니다. 허접한 거 안 드립니다.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 있잖아요. 어닝 시즌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선별적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런 실적 좋은 기업들 제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수없이도 강조 드릴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채널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혜택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상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오늘도 강의 보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네, 영상을 통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채널로 들어오시면 이제 교육 영상들 모두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따가 채널 안내 해드릴 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손바뀜이라는 거는 업종 내에서 이제 주도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 증시 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는데 그 쏠림이 이제 파급 효과가 밑으로 좀 낙수로 풀리면서 이제부터는 뭐 실적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내 포트에 넣으면 되니까요. 네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더더욱 좀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초전도 관련된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지만 어차피 테마주 장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결국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일단 2차전지가 한번 좀 꺾였고 그 이후에 초전도가 이제 약간의 빈자리를 메우는 듯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또 뭐가 움직일까? 요걸 찾는 게 중요할 텐데 결국은 또 실적주가 답이 될 수 있다. 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실적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기회를 좀 노릴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헤어지는 것이 또 아쉬우신 분들, 많은 정보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두 오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장중 함께하시는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리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채널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누르시면 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신 분들께 100%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모두 모두 검색기까지 가져가셔서 네,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